what a wonderful.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super excited to get into Two Kids Song. This is going to be episodes 1 and episode 2. Just because I noticed that episode 1 is only like 10 minutes long, and that is really short to me. So we're just going to do 2 episodes, but let's go.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 8키즈룸인데 지금 8키즈룸 지금은 8키즈룸이구나. 아니에요. 2키즈룸이긴 한데 네. 또 색다른 콘텐츠를 하고 싶어서 네. 저는 따로 트랙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 오~ 오케이. 다음으로 타이틀곡이 찬이 형 비트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야. 아. 저형 빼고 두 명씩 트랙만 틀어 놓고 두 명이서 Let's do this too. Hold on. 차게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아니 비슷한데 투 키즈 룸이 아니고 투 키즈 송 두 명씩 트랙으로 곡을 하나 만드는 와야 이거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약간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틀어져 있습니다. 아 별로야. 야 별로야. 야 다시 시작하네. 투 키즈 송. Give him a chance. Can they change up the track, or is it like they have to stay with this track? Or 그래도 뭔가 이제 무대 아래서는 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I like the track. I'm just like 만들기 좀 쉬운 그런. Can I like add more beats and things? 좋았습니다.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어차피 뭐 대결도 아니고 그냥 okay. 그냥 트랙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뭐 똑같은 이 트랙 구성에 팀별로 다른 게 다 나와.
He's so cute. 누가 들어올려나? 아 이거 너무 랜덤이다. 어우 긴장되는데? 저 그러면 미리 한번 데이터 정리는 해야 되겠다. 승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That would be fun. 나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그 누군가가 누군가일지 모르겠어서 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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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고 설렌단 말이지. 뭔가 작업을 같이 많이 안 해본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누가 들어올까? 누군가 필요해. 아무도 없는 방이었네. 망한 건가? No! You're never! My doomed, no! 아니야, 다음 멤버의 기대를 걸어보겠어. Okay. Wonder who's gonna be with who now? 들어온 거 같은데? 가자, 용보가. 네? 용보, let's go! 용보! I wanted to go last. I don't know why he volunteered himself for last. I think I would have wanted to go second. Or third. Jeez. But I wanted Sumi. 나 승민이 야! 원했어. 다시 일로 와! 승민이 원했어. 안 와! 누구야! 뭐야 깜짝이야.
너 나야. 스리라차 아니야. Excited to hear what kind of song they're gonna make, actually. Ooh.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고 있었어. 나는 아까 살짝 그거 듣고 고민이 좀 많이 생겼거든. 왜? 곡을 많이 만들어보지는 못했잖아, 내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투키송으로 짧게 하는 거라도 뭔가 성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너와 이제 또 작곡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다 만들려고 가자. 나 아까 딱 멜론 들었을 때 나는 사실 아니 나 그리고 아니 아침에 매니저 형이 갑자기 대뜸 내 장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숙소에. 그랬더니 가져왔어. 이러려고 챙겨왔나 봐. Hop into the next one since it says next week. So freaking short, but I'm excited to hear these songs. Oh, okay. Y'all were right. I do love this. 나 지금 되게 짜증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 너 랩 해보는 것 때문에 재경지형에서 보기가 싫어요. 내가 감이 안 잡혔구나. 귤을 잡아야겠어. 당귤 한번. What? 형까지? 근데 너 오늘 날 선택한 이유가 뭐야? 예의가 제 눈에 보이는데. 내가 눈에 보였던 게 아니야? 형이 보였던 거 아니야? 내가 눈에 보였던 거 같은데. 아주 한치 망설여도 없이 내가 텔레파시 보낸 걸 잘 받은 거 같던데. 알았어. 형은 스위가스잖아. 저는 약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we think of it as 잘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냥 think of it as just like a good experience. We're just gonna have fun. 그냥 재밌게 그냥 쓰고 싶은 거 그냥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말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람부탄. 바나나. 오 예. 빙고. 오도. What? 멜론? 빙고. 언제? 멜로디는 뭔가 딱 okay. 처음 노래 들었을 때가 제일 좋은 멜로디가 떠오르거든. 뭐야 회사 연습실에다가 세팅을 다 해놓고 딱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흥얼거리는 걸 바로 녹음해서 그렇게 시작해 거기서 디벨롭해서. 찬이 형이 트랙을 하나 줘갖고 하나 R&B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좀 독특해. 약간 사크의 감성으로 만들었어. 응.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난 사실 이렇게 밝은 걸 정말 해본 적이 너무 없어. 그래서 좀 걱정돼. 너가 만든 거 저번에 들려줬잖아. 그 소설 그거. 만든 것 같던데 되게 다 그냥 내가 생각해오던 그림들을 다 하나로 던져서 만든 게 그거였는데 그거 이후로는 이제 이게 처음이다. 그거랑 이거랑 장르가 아예 그냥 다르니까. 찬이 형이면은 같이 작업한 게 있으니까 찬이 형 되면은 그래도 작업할 수 있겠다 했는데 형 되고 나니까 되게 어떻게 작업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보통 평소에 정리정돈 같은 거 많이 잘 안 하잖아. 곡 작업할 때는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이게 산으로 가거나 주제적으로 주제를 정해놨는데 주제는 똑같은데 하고 싶은 말, 메시지가 달라질 때가 있단 말이야. 특히 우리는 셋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가는 스타일이야. 그거에 이거 트랙 들었을 때도 너가 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 그런 걸 일단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다른 선배도 이제 막 작사 작곡을 시작하는데 근데 나는 막 작사 작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포지션에 집중하고 싶어.
Oh, sound hates me. I'm just gonna. Yeah.
다행히도 키가 이런 게 맞더라고. 오케이. BPM이 달라서 그렇지. 아, 너 이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 웃긴 거? 내가 막 던져봐. 원래 이런 거 주제 같은 건 진짜 던지고 시작해. 확 나와야지. 콩나물. 주제를 콩나물. 왜 왜? 오늘 되게 콩나물 같이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홍대 이어폰 많이 끼잖아. 아 이어폰 에어팟에 비유를 한 거지. 난 좋은 거 같아. 보통 콩나물을 끼는 이유가 뭐야? 이걸 결혼식 접근을 해보자. 노래 마인드 맵을 들어서 노래 들으려고. 노래 들으려고 노래를 듣는 이유가 뭐야?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가끔 기분 안 좋을 때? 걸으면서 듣고 싶을 때. 너 거 노이즈 캔슬링 되냐? 응 맞겠지.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하는 이유가 뭐야? 주변 소리를 다 차단하고 싶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그지?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콩나물을 가사적인 거 이제 담고. I'm just sitting here smiling. I just love this so much. These dynamics are everything. 나만의 음악을 듣고 싶어. 딴 거 다 듣기 싫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그리고 음악에 집중하고 싶어. 어, 그지? 그러면은 상황이 이런 거야. 지금 되게 짜증나. 오케이. 혼자 있고 싶어. 오케이. 누가 막 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뭔지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래랑 완전 반전되지. 노래가 막 슬프지 않잖아. 맞아, 맞아. 가사는 그렇게 쓰는 거야. 완전 쓸쓸하면서 약간 짜증나고 근데 좀 밝은. 어. 제목이 약간 예민하잖아 지금. 귀엽게 예민 보스 말하고 예민 보스. 괜찮다. 노래는 상반되는데 그 주제가 보스가 들어가니까 되게 귀여워졌다. 귀여워지지. 어. 얘를 한글로 쓰지 말고 요거 쓰는 거야. 예. 민 여기는 이제 한글로 쓰고 보스 이렇게. 뭔가 보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또 에어팟 내용 넣을 건데 뭔가 그거 같다. 괜찮잖아요.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사운드가. I keep thinking about like Sungmin, Sungmin's drink, and it looks so good.
믹스앱에서도 너가 네 가사로 썼었잖아. 그렇지? 맞아. 되게 뭔가 우리가 싫어요. 아니야. 나도 형이 원래 슬리아차 같이 쓴 거는 뭐 괜찮은데 인정하기 싫어도 못 듣겠어. 나 못 듣겠어. 그냥 근데 그 감정 그냥 쓰고 세이프 보여줄게. Love that song. 그 이후로는 못 듣겠어. Oh my god. 시작하다가 후으로 들어가. 이거 얼마 있는 거야? 이거 들어가고 후 여덟 마이잖아. 응. 여덟 마이고 여기 비트 세지잖아 갑자기. 근데 진짜 피워 놀래? 후 하고서. 피어나는 거 좋은 거 같아. 근데 너무 확 피어나지 말고. 뭐 중간에 하나씩 넣으면서.
훅을 으아 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거는 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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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Ooh, just ended. Okay. All right. So, I'm obsessed with this. Like, y'all were right on it. I'm obsessed with this so much. Sorry if I just like sat there and smiled a lot. The reason why I love seeing like behind the scenes of things, dance practices, them working on songs, is because I'm a very like research-based type of person. Like, I need to see, like, I want to know how it works, what like what went into it, how did y'all get to this point. Like, I love to, like, I need to know these things. So seeing this is like, oh, it just makes me so happy. Okay, so that was Two Kids Song episode 1 and 2. I will be reacting to episode 3 soon. Please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for that notification bell so you get notified every time that I post. And I w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The link to my Patreon will be in the description if you want to check it out.